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 역시 뭐 상승을 좀한 기분 좋은 하루인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부터 만나 뵙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0.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마 아침 한 10시까지는 좋다가 조금 빠지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미국 증시 상승 영향 때문에 코스피 시작은 2,730포인트 언저리 수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를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장 초반 선물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코스피 기준 2,740포인트 언저리까지 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9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 매수세 그리고 선물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가 됐고요. 오전 한때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도 순매도도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경에는 코스피가 2,727포인트 정도까지 축소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코스피가 지리하게 2,73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횡보세를 나타냈습니다. 11시 경쯤에 대만에서 규모 6.6 강도의 지진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TSMC라든지 UMC 등 반도체 공장 일부가 이제 가동이 멈췄다는 소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DB 하이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시 10분경에 보면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축소되면서 코스피 기준 2,720포인트 언저리까지 좀 밀렸고요. 이때쯤에 나온 소식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그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연결하는 카스피 송유관을 최대 2개월 정도 폐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고, 이때 원유 선물이 다소 이제 강세로 전환되면서 GSE 등뭐 일부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토탈 에너지스가 연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 발표가 이쯤에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시 40분 정도 이후에 외국인 선물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지수 상승폭을 키웠고, 장 후방 막판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재차 시장이 강세로 전환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오늘 거래소도 각각 570억과 2,355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822억, 기관도 483억 순매수였고, 선물도 외국인들이 374억 순매수, 기관이 948억 순매수니까, 개인들 빼고 그거는 기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은 또잘 가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조금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PB 입장에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사실 이번 3월 달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뭐 임팩트가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부 코스피 기준 뭐 2,500 정도까지도 뭐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꽤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매파적인데 왜 상승을 하는지 상당히 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면 결국 이제 매파적인 것은 굉장히 뭐 우리가 확인될 수 있죠.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정도까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인상될 확률이 70% 이상으로 나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죠. 뭐 이야기됐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2.25에서 2.5%까지 올라가는 게 43.4%, 그리고 그 이상이 지금 24.3, 그리고 3.2 이렇게 나오니까 총 2.5 이상 지금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5월에 50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63.9%, 그리고 네. 6월에 50bp를 또 올릴 가능성은 63.5%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 2년물이 장중 최고 2.204%, 그리고 뭐 2.166 정도로 끝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8.7bp 상승하면서 2.382%, 최고는 2.3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금리가 지금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50bp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할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뭐 확실하게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있는 상태인데,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고 좀 봤더니 이제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조짐이 좀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서 좀 다소 시장이 벗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는
있는데 지금 지난번 이번 사태가 벌어진 2월 24일 직전 대비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오히려 6.7%가 더 올라 있고요. 나스닥은 8.2%나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오늘 지수를 제외하고 어제 전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대비 그 이전 대비 5%나 이상 지금 지수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그다음에 리치모드 연은 지수 등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나왔고요. 현재 제조업 지수만 본다면은 뭐 미국이 기업이 이게 하향 조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나이키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글로벌 공급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저조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는 점도 네. 좀 자신감을 불어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특징은 또 이제 낙폭 과대주들 특히 이제 밈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죠. 뭐 GM이라든지 AMC 밈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숏 스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아크 ETF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동안 44%나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달 만에 10% 정도 올라왔고 뭐 IPO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스펙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미국 지수 하락 그러니까 고점 대비 13% 정도 빠졌는데 개별 종목들의 조정은 평균 3에서 40%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좀 과하게 빠졌다는 점에서는 미국 시장이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쪽에서 조금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10년물 관련된 금리 상승폭이 더 컸죠. 그래서 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표를 하나 좀 두 번째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 스프레드 관련된 그래프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요. 파란색과 그 다음에 이제 다소 핑크 관련된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물과 2년물 간 스프레드가 이제 18bp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20bp 정도로 반등세를 주었죠.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차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세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좀 더 튀어 올랐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2년물과 그러니까 10년물과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거나 역전 현상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신호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도표를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이 핑크빛 보이는 선이 그게 뭐냐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물과 2개월 그러니까 2년물의 금리 차는 파란색처럼 이제 굉장히 축소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 10년물과 3개월물은 오히려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월 의장이 최근에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볼 때 10년물과 2년물보다는 10년물과 더 짧은 단기물이 좀 더 좋은 신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세인트루이스 여는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information in 뭐 yield curve about 뭐 future recess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yield curve 관련된 정보라는 세인트루이스 여는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보다는 오히려 10년물과 3개월물출의 장단기 금리차가 리세션과 관련된 예측 여기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우려 자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네. 실현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낮다. 뭐 이런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는 4,600포인트가 상당히 좀 또 저항이 될 거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룸은 많지 않다는 측도 있고요. 오히려 또 일부에서는 만약에 S&P 500 기준 4,600을 강하게 만약에 돌파하는 시장이 생기면 네. 또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숏 스퀴즈가 나오면 이게 오히려 더 튀어올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국내 시장도 2700포인트 뭐 초중반 정도 되면 또 상당히 저항이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다소 좀 시장의 현실과 시장의 움직임이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안 좋을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분명히 많긴 한데 대체로 보면 기업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 그리고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평가 또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막 붙는 걸 걱정했었는데 그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3개월물이랑 10년 그 차이는 꽤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시장은 그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또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뭐. 부분들이 네? 요약력이 어마어마해. 고맙습니다. 지금 4년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10년물과 이제 단기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가 붙게 되면 페드 입장에서는 이제 QT 그러니까 이제 대차대조 축소를 뭐 5월 6월 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채를 갖다가 내다 팔면서 10년물 금리를 좀 더 달아나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QT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차대조 축소가 결국은 장기물에 대한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상이 조금은 패드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것이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10년물하고 2년물을 이제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그거 역전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대로 예를 들어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더 정확한 지표였으면 그전부터도 계속 그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지금 2년물, 10년물 붙을 때쯤 돼서 아니야, 3개월이랑 10년물이 더 정확한 거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안 맞으니까요. 아, 심플하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2년물이 잘 맞으면 계속 쓰겠죠. 아, 네. 이제 아,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패턴 분석인데요. 네. 패턴 분석이라는 게 물론 엄청 대단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구간들을 그려보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흠. 특히 이제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간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보면서 네. 지금이랑 제일 비슷한 구간이 어디냐 이걸 이제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2년물, 10년물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네. 찾다 보니까 이제 3개월물이 나올 거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정리 되게 잘 해주셨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1월 말에 2,600 정도 저점 형성하고서 오늘 이제 2,730 정도인데 요 1월 말 저점 이후에 2,750을 지금 네 번째 시도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2,600에서 2,750 왔다가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하면서 이제 지금 시장은 계속 이제 하단을 어디 정도에서 좀 단단하게 형성할 거냐. 그러지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상당 박스권이 2,730, 50을 언제 뚫고 나갈 거냐. 뭐 이거에 지금 연장선인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시장 색깔 보시면은 지금 계속 종목들이 순환을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좀 급등했던 거는 오늘 좀 밀리고 지난주에 좀 밀렸던 거는 오늘 올리고 그 지난주에 이제 뭐 건설 원전 같은 정책주들이 좀 많이 오르다가 주초에 좀 밀렸었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반등들이 났었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유가 한참 올라갈 때 뭐 그 급등했다가 지난주에 좀 밀렸다가 이번 주 다시 반등한 패턴들이 네. 시장은 물론 바닥에서 뭐 의미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수의 자신감을 갖는다기보다는 계속 좀 낙폭과대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 여전히 돌고 있는 장이다. 오늘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들 잘 찾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불안해서 뭐 아직은 이제 손이 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좀 저희가 봤고요. 이제 어떤 섹터별로 테마별로 한번 좀 세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2개 업종 정도로 나뉘어져 보면 그 가운데 20개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개는 뭡니까? 도대체 안 오른? 뭐 사실 뭐 여행 카지노나 면세점 이런 약간 그렇죠. 리오프닝 쪽도 마찬가지고 뭐 해운이나 뭐 카메라 모듈 부품 이런 쪽도 좀 약세였어요. 예. 그래서 뭐 시장의 오늘 성격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업종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단단했던 모양이고요. 뭐 어떤 특별히 차별화된 어떤 특정 섹터만 뭐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래도 좀 건전한 상승세가 보였다는 점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철강 업종 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철강? 많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제가 철강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유럽 쪽에 이제 철강 가격이 뭐 급등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 최대 철강사인 세베르스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폴트 위기가 있었다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조브스탈 관련된 그 공장이 제철소가 이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사실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뭐 연장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세베르스탈이라는 회사는 달러와 채권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일단 지급을 했는데 이 쉬프트 제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시티은행으로 돈을 보냈는데 이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펀더멘탈에 큰 이슈는 없는 이슈인데 뭐 이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디폴트에 대한 이슈가 이제 뉴스화 사실 된 거고요. 참고로 또, 그 스탈린도 네. 그 철의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원래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좀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네,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이제 철이 이제 스탈이잖아요 러시아어로. 네, 그런 걸 한번 여러분께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러시아 철강사의 네. 디폴트 이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마리오폴 공격 때문에 이제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 이제 아조브스탈이라는 이쪽 회사가 있는데 사실 좀 따져보니까 2월 말부터 이미 가동을 상당 부분 중단했던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그 공격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훼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연산 약 530만 톤 정도 캐파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손실폭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사실 어제 보면은 유럽 철강사 주가들은 조금 올랐어요. 네. 뭐 한 2-3% 정도 올랐는데 또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는 -1% 또 빠졌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 철강사나 유럽 철강사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철강사 특히 이제 중소형 철강사들이 상당히 뭐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네. 굉장히 큰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사실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뭐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는 오히려 이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코스트 푸시 때문에 이제 결국은 철강 가격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탈 부분에서 다소 시장이 조금 저평가 매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럽 열연 가격을 2주전 대비 300유로 인상된 톤당 1,450유로를 제시를 이미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중에 열연 유통 가격이 1,500에서 1,700유로까지 거래되면서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의 철강 가격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EU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철강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산 쿼터를 다른 국가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철강 회사들이 유럽향으로 철강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 불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 내에서 굉장히 철강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수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좀 더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된 방역이 또 완화되면 철강, 뭐 중국의 철강 내수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고로사들이 공격적인 지금 가격 정책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열연 유통 가격도 지금 톤당 133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 전고점 이미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최근에 2주 연속으로 반등을 하면서 최근 1275달러 기록하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도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코스트를 결국 가격에 계속 증가시키면서 당분간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뭐 역사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뭐 저밸류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그러니까 뭐 그 금강철강, 뭐 북극철강, 문배철강, 동일철강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 강판이나 현대제철도 좋았고 하이스트리나 뭐 동양철강과 같은 강관 업체들도 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대한제강 좀 안 갔군요. 네. 대한제강만 안 갔어. 대한제강도 장중에 8%까지 갔다가 아 그래요? 밀렸습니다. 네. 아니 무거운 분이 타고 계셨나 보네요. 문배철강은 문배동 그거예요 혹시? 문배동 육할이라고 있잖아요. 용산구 문배동. 네.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까? 네. 아 문배철강이란 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아, 여기도 오늘 많이 올랐군요. 네. 네. 그 중소형 철강사들 중에서 그 철강 뭐 유통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철강 유통 제조는 아니고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유통사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 재고를 확보했다가 한 뭐 3개월 4개월 들고 있다가
4월달, 5월달에 팔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 가격이 최근까지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미 되게 싸게 산 그 강판을 시장가로 팔면 비싸게 팔게 되니까 그렇겠죠. 매 분기마다 이제 이익이 쌓이고 또 재고 평가 이익도 발생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철강 이슈 때문에 상승들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눌렸던 것들은 올라가고 전고점에 간 것들은 조금 쉬어가고 이런 거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 당일날 많이 오른 종목들을 네. 따라 사시는 거는 좀 조금 뭐 위험한 매매가 될 수도 시장이 이게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네. 그날 당일에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는 매매는 조금 다음날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철강 관련해서 우리 또 탁프로님 뭔가 말씀 주실 게 있는 것 같네요. 아, 네, 뭐 너무 말씀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저는 많이 좀 듣고. 들려 그랬는데 일단 들려 그랬는데 했지만 오늘 뭐 포스코가 뭐 어제 오늘 특히 많이 올랐죠. 근데 네. 이제 포스코가 이제 PBR 0.5배 언더에서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지금 오늘 올라서 이제 0.5배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랑 유럽의 열연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었고 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40%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먼스 기준으로. 근데 이제 포스코의 가장 중요한 주가의 트리거는 중국의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열연이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왜 올랐냐? 사실 순환 매매밖에 없어요. 미국이랑 유럽이 여름 가격 오르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럼 중국도 좀 오르겠거니 하는데 중국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오를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샀다고 봐요. 저는 기관과 외국인이. 근데 사실은 중국은요.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그 공급 사이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책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정책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PBR 0.4배, 4.5배 정도에서 5배까지는 언제든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와 유럽에서 뭐 러시아가 철강 회사들과 문을 닫고 무슨 뭐 부도 이긴 거지 물량을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기사의 워딩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생산이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비료든 곡물이든 뭐 난리가 났죠. 이거에 편승해서 철강도 한번 해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포스코가 그리고 지금 중국에 만약에 근데 열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포스코가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죠. 근데 아직은 중국의 열연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전 좀 네. 싶네요. 네. 아, 열연, 냉연 뭐 이렇게 또 있죠. 네, 열연이 중요하고요. 네. 냉연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시세의 흐름들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때 그때마다 이제 캡티브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지금 열연 개그 치려고 네. 하나 준비했던 것 같은데 뺏겼죠 지금. 아니. 이럴 때 바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열연 개그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또 정프로가 열연을 했네 뭐 이런 거 괜히 저 미련을 갖고 저 마지막까지 개그 하려다가 열연 개그 타이밍이었는데 딱. 아, 이거 참 아쉽습니다만 그런 건 바로 놔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강판 뭐 철강 쪽은 이제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 좀 있었죠? 네, 뭐 테슬라가 어제 뭐 거의 8% 가까이 급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의 이 기가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이 50만 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이죠. 뭐 기가팩토리 생산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었고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리비안도 7.7%, 루시드도 5% 가까이 올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브림이나 뭐 LNF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예, 영업이익률, EPS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 중심이 좀 더 눈에 띄게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공장 관련된 뭐 미국에 나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불투명하니까 사실 디스카운트 받았던 것도 좀 있었다고 좀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SDI도 좀 오늘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니켈 가격이잖아요. 네. 뭐 우리 쪽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니켈 가격을 좀 보니까 지금 런던 거래소에서 지금 3개월물 오피셜 가격이 전거일 대비 거의 한 29%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톤당 3만 달러로 이제 어제 거래를 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3월 7일 날 장중 10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칭샨이라는 그 철강사가 있는데 10만 계약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이게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 숏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면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3월 7일 날 하루만 그 해당 업체가 10조 원 정도 뭐 이렇게 손실로 이렇게 뭐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 그 거래가 정지됐죠. 거래가 정지됐는데 니켈 거래가 16일 날 거래가 재개됐습니다만 네. 16, 17, 18일 그리고 21일 가격이 모두 변동 제한폭을 다 이제 하회하면서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한가로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런던 거래소가 옵션 가격을 공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거래소에서 이제 니켈 가격이 변동 제한폭까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런던 거래소가 이제 가격을 공표했는데 그게 이제 전 7일 거래일 대비 7일 대비 변동폭이 30% 넘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비정상적인 가격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그 아까 말씀드린 칭샹 그룹사 같은 경우도 뭐 은행하고 이제 정지 협정을 맺고 뭐 숏 포지션 정리를 위한 뭐 니켈 스왑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숏 포지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점차 해결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2차 전지 쪽을 본다면 결국은 뭐 우리가 전기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완성차가 출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이제 셀 업체가 좀 좋아지는데 으흠.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결국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똑같이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LFP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봤을 때는 그래도 EPS 증가율이 좀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이야기되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더 컸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도 괜찮았습니까? 네. 오늘 뭐 그 외신에 따르면 퀄컴이 1억 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퀄컴이? 네. 그래서 지금 스냅드래곤 메타버스 펀드라는 이름으로 그 퀄컴의 벤처 캐피탈 자회사인 퀄컴 벤처스가 운영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확장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메타버스 기술 관련된 생태계를 뭐 본격적으로 키울 거다 이렇게 외신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제 2022 앨리스콘이라는 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무슨 박람회 같은 걸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사업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이제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NP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넵튠, 뭐 알체라 이렇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단으로 본다면 뭐 멀티플은 굉장히 높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이제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NP 같은 종목이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뭐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구체적인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NP 같은 경우는 예,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NP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상장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NP.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네.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또 NP가 발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확장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미국의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업인 디버시파이드라는 이런 회사와 뭐 MOU를 또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NP가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멀티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좀 다소 좀 이 기술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고평가받는 종목들인데 네. 그나마 NP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P는 그래도 숫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NP.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 이쪽이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뭐 NFT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러나 또 그런 공부들을 해놔야 나중에 어떤 변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공부하겠습니다. 선 공부 후 투자 반드시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제일 핫한 데가 이제 사료 비료 뭐 이쪽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설명드리기가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증권사 리포트의 한 부분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오. 이게 설명이 한 번에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증권 쪽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에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현재와 비교한다면 뭐 그때 당시에는 수요발 이제 이슈였고요. 지금은 공급에 대한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공급 감소가 이제 원재료, 중간재, 비료, 곡물 모든 게 전 밸류 체인에서 나타나고 있고 각 분야마다 이제 지금 한 10에서 40% 정도 이제 생산 차질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비료 부족 때문에 결국은 6개월에서 18개월 후까지 곡물 생산 감소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이제 석탄 에너지 규제에 따른 비료 수출을 제재를 지난 하반기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의 암모니아나 요소가 부족이 됐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곡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허리케인이나 한파, 뭐 화재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걸 시작으로 이제 작년에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의 직접 수출이 제재가 되고 비료의 중간재 수출도 중단이 되면서 뭐 글로벌 비료 업체들의 가동률도 축소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에 대한 또 우려가 가세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도표로 한 장으로 더 그려놨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현대 사료나 뭐 한일 사료, 뭐 누보, 남해 화학 이렇게 일부 사료 비료 농업 테마가 상승되었는데 이 해당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남해 화학하고 유니드 두 종목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뉘앙스로 이제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사료업체나 비료업체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내에 이제 상승폭을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사료업체 가운데 뭐 현대산업이나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일주일 만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사료업체 중에 뭐 미래생명자원도 40% 넘게 올랐고 비료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뭐 대유가 그나마 20% 수준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뭐 굉장히 급등했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우리가 뭐 따라가기는 좀 쉽지 네.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장기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너무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들 특히 이제 일부 사료업체는 또 M&A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도 지금 불거지면서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네, 네. 주식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2는 원소 번호 P 원소 기호가 P고요. 칼륨계에도 나오는데 칼륨은 K입니다. CA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A는 칼슘입니다. 네. 뭐 지금 뭐 비료도 그렇고 아무튼 주가가 좀 좋은데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로 좀 저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매매를 워칭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 2008년도에 남해화학이 2천억이 넘게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완전 뿜었는데 그때 이제 비료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제 급등했는데 이제 이 회사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비료 가격 올라가지고 주가 좋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도 비료 가격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적자를 냅니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료 가격 플레이로 그냥 나이브하게 비료가 올라가니까 남해하게 어닝이 좋아지겠지라고 접근하기에는 회사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니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익이 왜 줄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료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비료 말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이제 좋은 가격에 팔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트레이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테마가 붙고, 지금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원자재의 어떤 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짧게 짧게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은, 펀더멘탈리 접근을 하면, 매우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테마주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없이 잘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저는 뒤늦게 이런 것들을 보고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비료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을 이렇게 많이 냈나? 매출이 많이 늘었나? 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약간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봤던 거와 다르게 최근에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2008년도처럼 2천억 넘게 낼 수 있죠. 네. 지금 시가총액이 뭐 6천억 을 안 하고 있는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2천억 번다고 하면 더 가야죠. 두 배 나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확인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 항상 안 좋은 얘기 하면 투자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터링을 거친 이후에 투자를 하면요. 훨씬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최소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덜 깨지고 그럼요. 수익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투자라는 거는 복리의 마법이기 때문에 안 깨지면 언제나 유리한 그 방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저도 탁 프로님 설명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이런 주식을 어쨌든 사서 수익을 내는 분도 있고 뭐 물려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어쨌든 본인이 사신 종목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왜 샀나? 내가 이거를 정말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이벤트에 따른 그 매매로 산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남해약 같은 주식의 실적이 올라가서 펀더멘탈 실적 개선을 보고 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빠질 때 더 살 거냐? 혹은 차익 실현할 거냐? 손절매할 거냐? 이게 판단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걸 사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살 때 이 매매 포인트가 어딘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리테일에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장투를 울리는 케이스가 들어갈 때는 단타로 들어갔다가 중간부터 펀더멘탈을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좋죠. 분명히 이제 네. 처음에는 테마나 매매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일단 물리니까 계속 뭔가 업데이트와 업데이트를 거쳐서 좋은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처음 샀던 것보다 컨셉도 좀 달라졌고 비중도 너무 많아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각성했다고도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비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매매로 들어갈 거냐, 혹은 이제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펀더멘털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그 트레이딩 달라지니까 네. 본인의 투자 포인트를 꼭 처음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미국 쪽의 농부도 그 인터뷰 들을 좀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미국 농부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농부들? 예. 그러니까 네. 미국 쪽의 농부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으니 굉장히 지금 가격의 상승을 즐길 수 있을 거잖아요. 미국 네네네네. 쪽에 계신 농부들도. 근데 그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이 원가 투입이 너무 또 높아지니까 실제 그 농부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작년 대비 수익이 60%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가격이 오른 것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원가 네.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이게 올라가면 이쪽이 뭐 급등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저희가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이 있었는지 한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LPG하고 도시가스 쪽인데요. 지금 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두고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카스피라는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송유관 가동을 한 두 달 정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약간 보복을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인데요. 해당 송유관이 카자흐스탄의 탱키즈 유전에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까지 약 1,500km를 연결하는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산 원유가 공급이 되고 있고 미국의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 생산하는 원유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루 용량이 하루 140만 배럴인데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다시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를 하긴 했지만 해당 송유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원유는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송유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준왕 에너비스라든지 뭐 흥구석유 등 LPG 관련주라든지 네. GSE 같은 뭐 도시가스 관련주 움직이는데 역시나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뉴스에 대해서 이제 테마가 막 붙어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펀더멘탈이 어떻게 영향 미친다 이거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혹시 우리 저 탁프로님이나 아니면 솔프로님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셨던 섹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뭐 박 부장님께서 너무 정리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아, 금융주 뭐... 잠깐 얘기할까요? 금융주, 네, 금융주나 아까 터치를 오늘 좀 바쁘셔서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손보 같은 경우는 작년 상단까지 주가 올라왔고, 지금 은행주도 지금 잠깐 최근에 조금 충당금 이슈,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닌데, 그때 네. 조정 받았다가 다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호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단순히 이제 매크로의 금리가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가는 그 이슈를 차치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LTV 푸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 사실은 은행주 주가는 두 가지거든요. 그 대출 성장률 롱그로스라고 보통 합니다. 네.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님 마진이거든요. 이게 네. PRQ의 조합인데 지금 님은 아무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규제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리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들이 저원가성 예금이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보통 예금 있잖아요. 네. 그걸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저원가성. 그러니까 원가가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 돈으로 사실은 대출을 해주면서 높은 대출 금리를 누리면서 NIM이 올라가는 거죠. NIM은 NIM이라고 해서 그 이자 마진입니다. 대출 예금과 금리와. 대출의 그렇죠. 금리차. 그 마진은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정부에서 대출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약간 풀어주는. 근데 사실은 LTV 풀어주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DSR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은행주들은 지금 글로벌리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인데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또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은행주나 보험주는 언제 사는 거냐면 시장에서 진짜 정말 살 거 없을 때 산다는 인식이 많아요. 네. 기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은 사실은 꾸준히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손보주는 특히 올해 내내 안 좋았던 섹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왜냐하면 작년 위드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손보주가. 그래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면 손해는 올라가면서 네. 안 좋아지겠거니 하면서 올해 다 역성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1분기 숫자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느낌으로 지금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손보주에 대해서 너무 밸류에이션도 낮고 그래서 좀 재평가하는 그런 좀 인식이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금융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 분들이.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개인 투자를 거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참에 한번 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첫 사이클에 물론 금융주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시원한 맛은 없지만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은행주 이야기하면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지 주식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은행. 재미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손을 잘 안 가죠. 네. 근데 말씀 잘해 주셨듯이 이제 뭐 전체 자금 대출 한도도 지금 제한이 5개월 만에 풀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LT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제 배당 이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랑 신한 다 분기 배당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말에 항상 배당을 받아도 똑같이 배당나게 돼버리잖아요. 배당을 5% 받아도 마이너스 5%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분기 배당은 사실은 배당나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네네. 되게 관대합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KB나 신한 같은 게 분기 배당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모멘텀까지는 아니어도 네. 사실은 약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은 있다고 봐야죠. 네, 은행주 투자하실 때는 NIM, 그 예대마진 그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군요. 은행주는 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웃겼다 형 오늘 드디어 웃겼어요. 잘 하셨네요. 웃겼어. 성공했어. 김탁 웃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일일일탁 웃기기.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